This is Hey Story Song Chapter 7. 개왔어?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양성한 신직군대 별기군 허! 1년 이상 쌀 배급 받지 못한 90군대에겐 나란 벽이군. 1년 만에 받은 쌀과 많이 속에 모래가 섞여 분노가 그들 마음속에 일본 공사랑 쳐들어간 90군대 Go! 일본인들 도망가는 게 보여 군데군데 이모군란에 청나라가 들어와 일본 대신 청나라가 들어와 청눈치 보던 개화파의 이게 웬병 일본이 밀려 일으킨 갑신정변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사회제도 개혁하려 했지만 청군의 반격을 받게 되고 일본은 약속을 저버리고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 청나라의 간섭은 더 심해져 우리가 들어봐 슬픈 이야기 농민들에게 수탈이 가혹했던 대표적인 곡창지대 전라도 동학교들 농민들의 무리도 전봉준을 따라야 해 누가 뭐래도 논란 조정은 청나라에게 help me 일본도 뒤따라와 count me in 농민들은 두 나라 모두 물러가라며 스스로 해산하고자 했지만 청나라와 일본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승리한 일본은 간섭을 다시 시작하고 농민군은 전투를 벌였지만 일본에게 결국 패하고 말았지 낡은 제도를 없애고 근대 국가로 조선을 변화시키자는 가보개혁 과거 제도는 과거로 보내버리고 신분 제도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세금 제도는 법으로 제한시키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가보개혁은 조선을 근대적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준비가 부족했고 일본에 의존했고 바꾸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더욱 간섭하는데 명성황후 친일파를 멀리하고 러시아와의 사이를 이달리하고 불리해진 일본은 경복궁으로 들어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고종황제는 러시아 군사관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정신없는 틈 속에서 강대국들은 자신들 이익을 챙겨갔어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챙챙 챙겨갔어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쟁쟁 챙겨갔어 이 상황에 서재필이 귀국을 해 만든 것이 독립신문 만든 모임 독립협회 독립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자 고종경궁으로 컴백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고 나라 이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전세계에 알리고 여러가지 개혁정책을 실시해 전기설비 설치하고 철도를 깔고 여러가지 개혁정책을 실시해 공장회사 설립하고 학교를 세워 여러가지 개혁정책을 실시해